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션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어피니티 포토 사진 편집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썸네일이나 아니면 뭐 SNS 같은 곳 아니면 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두 장을 배치 또는 뭐세 장이나 뭐 여러 장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장을 배치를 해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면서 비포 애프터 형태로 사진을 만드는 어피니티 포토에서 비포 애프터 스타일로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비포 애프터 스타일로 이제 사진을 만들려고 하면은 사진이 들어갈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사진, 2번 사진 이런 식으로 일단 원하는 사진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이 순서는 여기에 이 레이어 순서는 어차피 두 장이 한꺼번에 나올 거기 때문에 순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피니티 포토에서 비포 애프터를 만들려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일반적인 뭐 키노트라든지 이렇게 조금 경량화된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이 사진을 그냥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자동으로 잘려나가면서 비포 애프터로 좀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피니티 포토는 이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 방식을 쓰기보다는 도형을 그려가지고 그 도형에다가 마스크를 줘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자유도 높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포 애프터로 만들고 싶은 도형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형에서 원하는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뭐 여기에 있는 뭐달 모양이나 별 모양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이는 이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도형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도형을 그려 줄게요. 딱 절반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가운데 지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도형을 그려주고 그러면 이제 도형 그린 여기 이 레이어가 지금 위에 이렇게 생기죠.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 사진에다가 요렇게 옆에다가 요렇게 마스크를 요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스크가 들어가면서 지금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 사진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마스크를 주기 전에 먼저 이 도형의 투명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편집할 수 있도록 좀 편집이 쉽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을 요렇게 배치를 하면은 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뭐 색깔은 관계 없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요 구간 안에 요 사진이 이렇게 잘 배치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오퍼시티 값을 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주면은 예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진도 이렇게 위치를 옮겨가지고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선을 조금 넣으면 이쁠 것 같으니까 선을 그려 줄게요. 여기 있는 펜툴로 해가지고 여기 점을 찍고 여기까지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려 줍니다. 그러면 커브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두께를 조금 주고 스트로크 색깔을 다른 색깔로 뭐 흰색으로 할까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좀 예쁜 색깔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뭐 흰색으로 하셔도 되고 원하는 색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면은 딱 정중앙에 요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가능해지고 이 상태에서 원형 테두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형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지금 안이 지금 꽉 차있기 때문에 사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fill에서 opacity 값을 이렇게 그냥 다 줄여버리면은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는 조금 더 굵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비포 애프터 형식으로 사진을 이제 여러 장을 콜라주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고 꼭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요 방식은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도형이든 다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삐딱한 것도 괜찮거든요. 더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런 도형을 일단 요렇게 그려주고 삐딱하게 요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을 클릭을 하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가 나와요. 요거를 조정해 가면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오퍼시티 값을 조금 줄여서 편집하기 쉽도록 만들어주고, 다시 오퍼시티 값을 이렇게 늘려주고, 마스크를 이렇게 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각선 형태로 된 조금 더 어떤 감각적인 이런 스타일의 비포 애프터 스타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저장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뭐 유튜브 썸네일이나 뭐 편하신 곳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